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제가 오늘도 킨텍스를 왔습니다. 킨텍스 고카프 파이널 시즌 1 전시를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캠핑카나 새로운 카라반이나 새로운 트레일러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고카프 같은 캠핑 전시회 말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봄에도 고카프에 왔었는데 가을에 본 고카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캠핑카와 어떤 또 트레일러, 어떤 카라반이 있는지 그걸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캠핑카입니다. 한울 캠핑카. 급에 따라서 7,950, 6,950, 6,950짜리가 있고, 봉고를 개조한 봉고 캠핑카입니다. 태양광 달려있고, 인산철 240, 그리고 실내에 에어컨 있고, 5인승차입니다. 5인승차. 연장을 하지 않은 미연장 차량이고요. 개조해서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벙커 베드가 있는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여기 달려있네요. 여기 싱크대. 여기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있는 거 보니까 무시동 히터가 되는 것 같고, 여기 화장실인가? 그러네요. 샤워실이네요. 포타포티는 안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도메틱 냉장고. 여기 소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접어서 이제 침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벙커 베드. 천장에는 맥스팬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TV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한울 캠핑카에 연장하지 않은 6,500만원짜리 봉고3 기반의 캠핑카. 그 다음은 캠핑카 랜드의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 5승차 가족형 캠핑이고, 데일리카로 이용 가능한 시트가 평탄화도 되고, 일반 승객용으로도 만들 수 있게 개조가 되었나봐요. 특별 할인해서 4,900만원짜리. 여기 안에 가운데 보면 팝업 테이블이 있는 거 볼 수 있고, TV는 천장 형식 TV로 되어 있고요. 이거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부엌을 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고강도 레일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렌즈랑 수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냉장고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전자렌지도 있네. 차가 포함해서 4,900만원. 여기는 캠핑카 마스터라는 곳이고요. 하이팝 시그너처라는 모델이고, 차량 가격은 별도고, 개조가가 2,450입니다. 인산철 300A 들어가 있고, 실내 풀커튼, 수전이나 뭐 이런 건 없네요. 바닥은 요트 재질로 되게 잘 만들어 놨고요. 가운데 보면 여기 수전이랑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전형 TV, 그리고 위에 보면 일체형 루프 텐트까지 쫙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탄화 시트. 주행 중에는 세워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평탄화 시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치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테이블까지 존재하고, 저기 인산철 배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열에 운전석과 조수석을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여러 명이 지낼 수 있는, 확실히 스타리아 캠핑카가 많네요. 이것도 시그너처 버전 똑같은 거예요. 개조 기본가, 차가 별도로 2,450만원. 차가 포함하면 거의 한 500, 600 정도? 시트를 이렇게 평탄화했다가 세웠다가 할 수 있고, 저 앞에 저 콘솔 같이 생긴 저 친구 있죠? 전자레인지랑 냉장고, 수전, 저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일체형 팝업 텐트까지, 그런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 그 다음은 디파트 스마트 캠핑카. 디파트 캠핑카라는 곳에서 만든 르노 마스터입니다. 차량가 포함해서 5,87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외부에 보면 어닝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 역시 르노 마스터. 역시 널널해요. 그 일단 높아. 181인데 서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전이 있고, 무시동 히터 터출구, 뭐 설치형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창문은 딱히 없네요. 변기도 설치는 안 돼 있고, 위에 보면 맥스팬 있고, 천장형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침상으로 변환이 될 거고요. 여기 TV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루를 해가지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갈 수가 있어요. 솔라티 버전도 있습니다. 솔라티 버전. 차량값 포함해서 솔라티는 더 비싸네요. 확실히 9,800입니다. 9,800. 솔라티도 높아서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 여기 수전, 냉장고, 이렇게 샤워실 있고, 변기 있고, 수전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솔라티 되게 특이한 게 완전히 워크스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상형 소파, TV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천정형 에어컨이 아니라 인버터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무시동 히터 토출구도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오,
블라인드도 고급스러워요. 블라인드도. 와 여러분, 탐나는 제품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형 카라반, 소형 카라반. 엄청 조그마하죠. 여기 안에 보면 와 이거는 조금 사고 싶네요 여러분. 너무 조그만하고 너무 예뻐요. 얼마인지 궁금한데? 부가세 포함해서 1200만원. 그래서 뒷좌석을 이렇게 부엌으로 만들어서 주방기기를 여기 다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미니카라반 되게 인기네요. 여기는 플랜 캠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미니카라반이 있어요. 블럭 3P라는 이름의 미니카라반이 있습니다. 기본가 1000만원. 문이 이렇게 옆에서 열려요. 옆에서. 아 네. 아 네. 위에 이렇게 창문을 달아서 별을 볼 수 있게, 환기도 할 수 있게 해놨고, 공차 중량이 혹시 얼마나 돼요? 아 610이요. 610이요? 어느 차 이상으로 끌 수 있어요? 준주형 정도로? 아반떼 정도면 충분하고 레이로도 충분히 된다 그러고요. 아까 캠핑마스터처럼 이렇게 뒤쪽은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있고 수전 있고, 야외에 가서는 이렇게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뒷부분, 그리고 이 주방이랑 이쪽이랑 뚫려 있어 가지고 여기 안에서도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차 중량은 650이에요 캠핑마스터보다는 좀 더 무겁긴 한데 가격은 1000만원. 미니 카라반을 보니까 되게 카라반에 땡기네요. 라쿤으로 유명한 벤텍 캠핑카고요. 벤텍 캠핑카 제품은 그동안 많이 봤었는데 접이식 테라스를 만들 수 있나 봐요. 테라스가 설치된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 라쿤 L이라고 해서 차카 포함해서 7,263만원이고요 테라스 텐트, 리어 해치 텐트, 저런 2층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곳에, 고급스러운 요트바다, 그리고 평탄화로 바뀌는 요런 시트,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은 이렇게 회전용 시트, TV는 천정형 TV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천정이 이렇게 팝업 텐트로 되면서 간이 테라스까지 만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물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이 수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흥우 모터스라는 곳입니다. 서흥우 모터스. 인터스텔라 캠핑카라는 스타리아를 개조한 캠핑카입니다. 차가 포함해서 6,900만원이고요 1열 회전 시트, 그리고 2열, 3열은 평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싱크대 존재하고요, 전자레인지 여기에 넣었고, 냉장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납함 있고, 일체형 팝업 텐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팝업 텐트가 되게 단단해 보이네요. 천장이 그대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카드 형태의 팝업 텐트가 되어 있고, 트렁크에서 보면 외부 사용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 인터스텔라 캠핑카입니다. 그 다음은 김앤김 캠핑카입니다. 봉고3 기반의 수시아 S시리즈와 봉고3 기반의 수시아가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버전이 7,300, 수시아 S는 9,680이에요 수시아 S를 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산철 1200A에 알터가 180A 자리 들어가 있고, 보일러 2개, 하부 보강, 스마트 TV 3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주방, 전자레인지 2개, 냉장고 2개, 수전 세트 2개, 외부 인덕션, 외부에서도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전, TV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캠핑카 입구에 세탁기가 있고요. 자, 들어가면 바닥 장판 좋고요. 총 2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엄청 넓은 수전, 음식하면서 창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큰 대형 LED TV가 있고요. 아래 무드등도 되게 잘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 맥스팬 하나, 그리고 선정형 무시동 에어컨 하나, 전자레인지 아까 밖에도 있었잖아요. 안에도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도 엄청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이겠죠? 고정형 변기와 맥스팬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샤워할 때 안 춥게 무시동 히터 토출구도 있어요. 여기 또 수전이 있고요, 샤워기 있고, 거울까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소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TV가 또 있습니다. TV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큰 벙커베드와 창문,
캠핑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인가 봐요. 운전석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접으면 워크스루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도 무시동 미터 터출구. 무시동 미터 터출구가 여기저기 있어요. 이곳은 MK 카라반이라는 곳이고요. 카니발 리무진으로 만든 세미 캠핑카입니다. 전동 메모리얼. 그리고 요트 바닥이랑 자수 바닥까지 가능한 이렇게 차박지에 가서 평탄화를 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요트 바닥은 질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일체형 카바 텐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에 콘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장착이 된 MK 카라반의 MK 리무진 팝입니다. 저기 보면 파워뱅크도 있어요. 파워뱅크. 뭐 같은 차량인 것 같아요. NK 카라반 거. 여기 보면 전기 관련된 장비들 있는 거 볼 수 있죠. 220V도 되고 무시동 히터도 할 수 있네요. 앞에 보면 TV가 아니라 스크린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TV를 감상할 수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 인덕션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거 해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좀 고급스러운 카니발 캠핑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AM 리무진 메이저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전현무 캠핑카 나와서 한참 이슈였잖아요. 그걸 만드신 곳인가 봅니다. 팝업 별도, 차량 별도 해서 개조 비용만 2,100만원. 220A짜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포함되어 있고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탄화도 할 수 있고 그냥 차량 운행 시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여기 전기 장비들 다 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도 달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무드 등을 곳곳에 달아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루프 텐트가 너무 멋있습니다. 팝업 텐트로 되어 있고요. TV가 이렇게 천전형. 그리고 수전이 있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 다음은 영남 캠핑카입니다. 영남 캠핑카. 공고 기반의 캠핑카도 있고요.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마사다 이벤 차량이고요. 전기 차량입니다. 요거를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구매가는 차량가 다 포함해가지고 2,560만원입니다. 이 차가 특이한 이유, 가격이 싼 이유. 전기차 배는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 지원해줘요. 차가가 싼 거고요. 3,780만원짜리 차인데 화물용 벤이기 때문에 게다가 전기 벤이기 때문에 2,000만원 빠지고요. 부가세 환급 378만원 빠지고 소상공인 지원금 140만원 빠지고 그리고 캠핑카 제작비용 1,300 합쳐서 구매가가 2,560만원밖에 안 해요. 내부 보면 요트 바닥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평탄화가 가능한 시트로 되어 있고 접이식 테이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일랜드 식탁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 수납 공간, 220V랑 뭐 이런 것들. 조명도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벤이라는 차량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뚫어서 수동식 캠핑카용 창문을 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평탄화 시트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빼가지고 평탄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남 캠핑카의 마사다 벤이었습니다. KR 카라반이라는 곳이고요. 포커스 470이라는 아이가 나왔나 봐요. 차량을 보면 300A 배터리에 인버터 3K, 어닝, 에어컨, 무시동 히터, 태양광 600W 포함해서 3,100만원이에요. 3,100만원. 여기 외부 수납함, 그리고 침대 겸 쓸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이제 에어컨 외부 정품이 여기다 달려있죠.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는 건데 470이라 확실히 크기가 좀 크고. 역시 카라반 좋네요. 이거 집이지 뭐. 여기 맥스팬 달려있고 욕실 앞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 집에 화장실 앞에 있는 그런 형태의 화장대 있고 여기가 그럼 화장실이겠죠? 역시나 맥스팬으로 환기시켜주게 돼 있고 포타포티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에어컨은 인버터 에어컨 달려있고 싱크대도 거의 집 싱크대처럼 굉장히 좋고 인덕션이 있네요. 인덕션. 그리고 테이블과 소파. 그리고 여기 또 맥스팬이 달려있습니다. 이곳은 킹스 카라반이에요. 킹스 카라반 코버 520 럭키스타라는 아이고요. 3,300만원이에요. 3,300만원. 보일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바닥 난방, 샤워실, 벽체 라디에이터. 여기도 인버터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가 딥사이클이 100A가 들어가 있네요. 캠핑장 패키지가 3,300이고요. 노지 패키지는 3,600입니다. 노지 패키지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꽤 큽니다 얘도. 견인차가 힘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어닝 특이하다. 도메틱 어닝이 달려있네요. 들어가면 테이블이 예쁘게 되어 있고 소파가 있고요.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수납함인 것 같네요. 수전, 냉장고,
이런 간단한 수납장과 스마트 TV. 여기 또 침실이 있어요. 확실히 아까 포커스 470보다 커요. 커. 거의 킹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의 침실이 있고요. 위에 맥스팬 달려 있고요. 화장실에 고정형 변기 그리고 샤워 시설 있고요.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 관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시동 히터인 것 같고요. 네, 무시동 히터 터출구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무시동 히터가 되고 바닥 난방도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게르 트레일러로 유명하죠. 텐트 트레일러로 유명한 게르의 1350만원짜리 붐. 볼 때는 전부 다 에어 텐트 형태로 자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접었다 폈다 세팅이 가능하고 냉장고나 전기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바닥 보일러도 있고 전원도 사용할 수 있고. 오, 게르의 카라반도 있었네요. 카라붐이라고 하네요. 카라반의 형태인데 위에 팝업 텐트와 텐트 트레일러처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아이네요. 그리고 확장이 여기도 돼요, 여러분. 옆으로 확장되고 위로 확장되고 뒤로 확장되는. 다 접었을 때는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한 190? 한 190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쫙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뒤도 위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카라반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VAT 별도에 2,700만원이고요 전동 무버랑 에어컨 포함하면 3,100만원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확실히 위에 팝업 텐트 확장을 하니까 높이는 충분하고요. 이게 좌측도 확장된 거죠? 네, 지금 이게 열려있는 상태고요. 네. 그 옆에 차가 완전히 닫혀있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침대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봉 껴서 이렇게 펼치시면은 아, 여기, 4인. 여기까지, 4인까지. 네, 오. 나오시고. 이렇게 주무셔도 되고, 이렇게 주무셔도 되고. 네네네. 이동식이라 네. 접어서 옆에 조절만 주시면 밑에 무하게 무시동 히터라 에어컨 다 되고 여기가 지금 확장된 형태입니다. 여기는 열어드릴게요. 아 네. 샤워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팝업 텐트 때문에 이 높이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네, 주방 그리고 수전 뒤쪽으로 확장된 이 텐트를 이용해서 바깥 구경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냉장고가 여기 있네. 네 여기 있고. 아네 아, 많이 보셨던 거는 이제 고깃집 불판. 아 네. 부탄가스 사용하고 있어요. 아 부탄가스 사용하고 있군요. 네. 컨트롤 패널이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환풍구 맥스팬 달려 있고요. 맥스팬 여기에도 있고 이제 화장실 쪽. 아 화장실에도 있고. 네. 손마라는 업체의 히프라는 제품이고요. 텐트 트레일러입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트레일 형태가 되어 있고 위쪽은 텐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캠핑장이나 노지에 가서 텐트 트레일러로 펼치는 제품이고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고화중 레일로 주방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다른 전력 시스템들 여기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옆면으로 이쪽도 사이드에서 이렇게 뺄 수 있는데 빼면 이렇게 수전이 있고 부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이고 바닥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요트 바닥으로 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무시동 히터 달려있고 전력 시스템도 달려있어요. 저쪽이 이제 벙커 베드처럼 침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테이블을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침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기는 하지만 TV가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또 1인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도 벙커 베드처럼 잠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게르처럼 에어 텐트가 아니라 단단한 철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우레탄으로 천장도 뚫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 있고 트렌디하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본 버전이 아마 오리지널 버전인 것 같은데 1560만원짜리고요 그리고 소파형은 똑같이 1560이네요 자 여러분, 이 전시장을 봄에 할 때는 전체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쓰지도 않고 캠핑카랑 카라반 업체가 봄에 고카프 왔을 때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파이널 시즌 1이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11월 달에 시즌 2를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안 나온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캠핑카랑 카라반 그리고 텐트 트레일러 업체는 지금 볼만한 업체는 다 봤고요. 이제 그냥 일반 캠핑용품점을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요즘에 노리고 있는 울프런치. 뭘 노리고 있냐면 요 이너 텐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요 이너 텐트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수면 텐트처럼 따뜻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동계차박 시즌이잖아요. 동계차박을 대비해서 카니발 안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오늘 재질을 한번 만져봤는데 면 텐트 같은 느낌이라 실제로 우리 겨울에 집에서 쓰는 방한 텐트 그런 재질이라 차 안에서 쓰면 꽤 따뜻할 것 같아요. 지금 행사가가 되게 싸긴 싸네요. 밖에서 보면 이 정도의 느낌이고 얘가 지금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높이가 한 90cm 되려나? 조만간에 하나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제 캠핑카에 싱크대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수전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우드랑 모닉이라는 곳에서 이런 간이 싱크대가 있습니다. 간이 싱크대가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수전이랑 싱크볼이랑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설마 포함인가요? 아니죠? 네, 포함이에요. 저희가 세트 다 드립니다. 요게 지금 높이가 80cm짜리고 여기에 주방 식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되고 요 다리를 제거하면 더 낮게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80cm가 카니발 캠핑카에는 조금 높을 수 있어서 요거를 제거하고 쓰면 간단하게 이렇게 수전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요 제품. 그리고 요 아이는 접이식 캠핑 싱크대고요. 요런 것도 다 뺄 수 있는 거죠? 네, 다 뺄 수 있어요. 아, 다 뺄 수 있고 요렇게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펌프나 싱크볼이랑 다 주시고 밑에 요렇게 수납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나 뭐 이런 거 여기다 넣을 수 있겠다. 캠핑카 수전 업체에 안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싱크대 업체에 맡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 80, 세로 80. 다리를 제거해서 더 낮게도 쓸 수가 있고요. 폭은 3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고 저렇게 청수통과 오수통을 놔두고 전자레인지 놔두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펌프 포함해서 전시장 이벤트 세일가 23만원대로 판매합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고카프 파이널 시즌 1이었어요. 10월에도 한번 하고 11월에도 한번 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할 때 또 오겠지만 전시 차량이 봄에 비해서 확실히 적어요. 11월 달에 하는 고카프 파이널 시즌 2 때 또 어떨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마감 시간이 돼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용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